프로펠러를 조는 방법입니다. F50을 받으시면은 프로펠러가 체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배송이 되는데요. 이거를 프로펠러를 간단하게 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에는 위에 흰색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까만색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흰색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이 우측 상단에 있는 모터가 일단 흰색 마킹이 되어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흰색 마킹이 되어 있는 것을 모터 위에 걸고 오른쪽으로 돌려주면 프로펠러가 체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왼쪽 편에 까만색 마킹이 되어 있는 프로펠러를 이번에는 왼쪽 편으로 쪼아줍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시 흰색을 오른쪽으로 그리고 까만색을 왼쪽으로 다시 또 흰색을 오른쪽으로 까만색을 왼쪽으로 쪼아주시면 끝입니다.